찹쌀가루. 찹쌀풀을 만든다고요? 네, 찹쌀풀 만들어요. 제대로 해요. 이태구님, 뭐 화난 거 아니죠? 집중해서 뭐 하시죠? 좀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. 신기해서, 신기해서. 그러니까. 생강을 3분의 1 스푼만 넣을게요. 자, 새우젓, 액젓. 뭘 생각할까? 왜요? 이거. 이게 뭐야? 뭐야? 아, 이 나만의 방법이 있구나. 요구르트를 넣어주면 발효도 금방 되고, 그리고 이제 그 적당한 단맛. 네네. 똑똑하다. 똑똑해. 똑똑하다. 똑똑해. 아주 스마트해. 잘 익어요, 저거 넣으면. 와, 김치소 제대로다. 이거다. 우와. 뭐 그냥 맛있겠네. 자, 아유, 무 잘 절여졌다.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딱 하는 거. 진짜 신기하다. 아니, 저희 한 번에 그냥 비비면 안 돼요? 네, 저 한꺼번에 사실 비벼도 되는데. 그렇게 되면 이제 양념이 일일이 내 골고루 안 배일 것 같아서. 네네. 하나씩. 네. 아이고. 어머, 웬일이야. 이거 봐라, 이거 봐. 와, 마지막! 마지막 알타리! 야, 마지막까지 싹싹 묻힌다. 마지막 들어갑니다. 그리고 양념까지. 아유, 양념 딱 맞아. 알타리 김치 끝! 아이고. 맛있겠네. 처음 봤어요. 요즘 저희 나이 또래 김치를 담근 친구 처음 봤어요. 야, 나도 진짜 너무나 신기하네요. 파김치를 해보자. 또 쓰던 대야죠? 네, 쓰던 대야입니다. 쓰던 대야. 아, 또 저렇게 이쁘게 저렇게 놀라고. 그러니까 저 이쁘게 저렇게 놀라고. 어머. 그러니까 한 번 먹을 양만큼. 네. 아, 야무지다. 콩밭매는 아랑내야 대적삼이 흠뻑 젖는다. 무슨 서름 그림 마라 포기마다 눈물시 누나. 요거 해가지고 반응 좋으면 나 저기 반찬 가게 하나 내야겠다. 와, 끝! 자, 이제 양념을 싹싹싹싹 끓고 모아서. 아이고, 양념 딱 맞아. 아이고. 아이고. 와, 내 오빠 옷. 고와. 어째 반찻집 같아.